네, 머투 상담실 102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저희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직접 여러분과 대화를 통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과 만나서 어떤 종목 고민하고 계신지 얘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네네. 어떤 종목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네, 제일모직인데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네, 10만 2,500원에 35%입니다. 아, 102,500원에 매수하셔서 네네. 35%의 비중 가지고 계시군요. 현재 네. 94,000원대까지 좀 밀려나면서 손실 구간이신데요. 궁금하신 점 많으시죠? 아, 너무 더디고. 아우,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 그래요. 저희 최태훈 전문가가 힐링 도와드릴 테니까 먼저 힐링 코치 살펴보시고 이따 이야기 나눠주세요. 네네. 네, 최태훈 전문가의 힐링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모직, 안전성도 4점, 기업 가치도 4점, 성장 모멘텀도 4점, 상향 평가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골고루 4점 이상씩 나왔고요. 베리굿, 그런데요? 라고 뒤에 점점점이 좀 아쉬움이 남긴 하네요. 좋긴 좋은데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요? 저희 시청자님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얘기 나눠주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스튜디오 안에 있으면 원래 시간이 가는지 밤이 깊었는지 모르는데 우리 어머님이 차분한 목소리 들으니까 굉장히 밤이 깊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기운 내세요. 굉장히 좋은 종목 잘 선택하셨어요. 다만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하락에 따른 어떤 불안함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좋은 종목을 선택 잘하신 겁니다. 다만 비중도 조금 높고 매수하신 단가도 높아서 그래서 좀 우려가 되시는 거겠죠. 제가 설명 잘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전략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모직은 잘 아시다시피 패션 사업 분야와 또 반도체 소재 사업 분야를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회사죠. 근데 패션 산업이 원래 4분기가 성수기예요. 1, 2, 3분기까지는 좀 별로였는데 4분기 때는 성수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4분기 기대 수익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점도 우리가 염두를 좀 해야 될것 같고 3분기까지는 실적이 별로였어요. 왜 그랬냐면 반도체 소재 쪽에서 편광 필름 쪽에서 굉장히 적자 폭이 컸는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그쪽의 실적이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될두 번째 부분이고 또 하나 부분 이제 2차 전지 부분의 핵심 소재를 또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의 매출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장사가 잘 된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기대해봐야 될것 같고 내년도면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나오거든요. 휘어지는 모니터가. 아마 시판이 될 거예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판이 될 텐데 바로 제일모직이 바로 그 핵심 소재를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기대감이 좀 생기시죠? 그래서 단가는 좀 높지만 계속해서 가져가다 보면 수익률은 분명히 만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다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가가 여기서 조정이 조금 들어와서 지금 현재 94,000원 부근인데 만약에 92,000원이 된다 그러면 저는 매수를 좀더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종목에서 코스닥 같은 종목에서 좀 힘들거나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지 마시고 차라리 제일모직 물려 계셔서 좀 힘들면 이걸 좀 추가 매수를 좀더 하셔서 비중을 좀 실어가지고 여기서 수익률 해보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가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 102,500원이면 좀 높거든요, 사실. 그래서 10만 원 아래로 단가를 낮추셨다가 나중에 10만 원 회복해서 11만 원, 12만 원 가면은 좀 이익 실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략은요. 추가 매수가가 92,000원이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92,000원에 했는데 주가가 좀 흘러내려서 85,000원을 위협을 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매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는데 만약이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85,000원 이탈하면 손절매하겠다라고 노트에 적어 놓으시고 내일 만약에 내일부터 92,000원 아래 내려온다 그러면 그것은 자신감 있게 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외국인이 연일 계속 매수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외국인도 계속해서 관심을 이어갈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외국인과 함께 뜻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일부터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고 목표 계시나요? 가격은 일단 12만 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제 수익률 회복이 되고 나면 그래서 11만 원부터는 조금씩 분할해서 차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단가를 10만 원 아래로 낮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매매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제일모직 살펴봤는데 오히려 추가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92,000원대 추가 매수 관점 접근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85,000원에서 82,000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 120,000원 정도 예상해 주셨습니다.